안녕하세요, 김현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스리에 대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야스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 야스리는 총 지금 피셔 야스리하고 피셔 원형 반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프딩 야스리인데, 에프딩 야스리는 에프딩 유로 파인컷이죠. 파인컷이 있고, 콤비 야스리. 콤비는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민자죠. 민자를 폴리컷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약간 홈이 파여져 있는 게 이게 파인컷입니다. 그러니까 파인컷 플러스 폴리컷. 파인으로 칼날을 세워주고 폴리로 마무리를 해주는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는 사각 야슬이죠. 그래서 요즘 많이 찾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것도 에프딕인데, 에프딕은 반달이죠. 반달 폴리컷입니다. 완전 민자죠. 마무리용입니다. 날을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날이 섰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날을 세우는 역할은 해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마무리 역할이지, 날을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폴리컷만 쳐주시는 분들의 칼을 가지고 오는 거 보면 날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칼끝이 뭉텅해져 있죠. 날을 세워주는 역할은 폴리보다 파인컷이나, 이거는 레귤러 컷인데, 레귤러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레귤러 컷은 제일 거친 거죠. 이런 손톱으로 이런 식으로 세게 긁어보면은, 이게 레귤러, 파인, 소리가 비슷하네. 소리는 비슷하네요. 느낌은 완전 틀립니다. 이거는 제일 거친 거죠. 숫돌 400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셔 파인인데, 피셔 파인 컷은 폴리코보다는 좀더 부드럽습니다. 홈은 나 있고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에프딕 파인 컷인데, 에프딕 파인 컷은 여기 피셔인데, 피셔 파인 컷보다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조금. 좀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폴리컷이 있고, 그러니까 이 용도에 맞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중에서는 레귤러 컷은 추천 아예 안 드리고, 레귤러 컷은 말씀드렸다시피 숫돌 거의 400방에 가까운데, 오로시 칼이나 사시미 칼을 바로 사용을 하려면은 하는데, 숫돌 400방에 올리고 바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너무 거칠기 때문에. 그리고 키엘이 자체가 많이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사시미나 오로시칼에. 사시미나 오로시칼은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박칼이나 이모들 쓰는 막 부엌칼 막 쓰는 그런 거에 사용을 하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레귤러 컷은 사용을 하시면은 칼날을 다 버립니다.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인 야수리는 요 피셔 파인컷 정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도 날을 못 세웁니까? 같은 파인컷인데 못 세우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칼이 많이 안 들었을 때는 이걸로, FD 파인컷으로 못 세우는 칼이, 피셔 파인컷으로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거칠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FD 이 야스리들은 가격대가 높습니다. 왜 높냐면은, 쇠가 이게 녹에 엄청 강하기 때문에 높겠죠. 브랜드 자체가 쇠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녹에 강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죠. 기본적인 야스리는 피셔가 있어야 됩니다. 칼을 일단은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숫돌 한 800에서 1000방 정도로 보시면 되고, 피셔 야스리는, 이거는 숫돌로 따지면은 한 1200에서 1500방 정도로 약간 더 부드럽습니다. 폴리컷은 3000방 이상 민자겠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사야 되나요? 하면은 물으면은, 제가 대답해 드리는 거는, 제가 이 야스리도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사실.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피셔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칼날을 세워줘야 되니까. 이걸로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야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면은 거의 예, 콤비를 많이 삽니다. 왜냐면 콤비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날을 세워주고 바인으로 볼리로 마무리를 해주면은 칼날이 부드러워지면서 날 자체도 약간 더 오래 갑니다. 예, 예, 피셔로 세워준 것보다 날 자체도 조금 더 오래 가면서 칼날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탈피도 좀 더 부드럽고, 예, 절상, 예, 회를 썰 때도 좀 더 부드럽게 잘 썰립니다. 예, 그런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콤비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이 파인커스의 기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에프틱 파인커, 피셔 파인커스 기능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 피셔 파인커스를 쓰고 네, 폴리커스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거는 이제 개인 선택의 문제인데 뭐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폴리커스를 쓰다가 칼이 많이 안 들면은 이제 파인커스 날을 세워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예, 파인커 피셔 파인을 안 쓰시고 예, 이걸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걸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각각 취향의 문제인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날을 세워주는 야슬이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예, 제 카톡 말고, 예, 문자로 주세요. 예,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사안 내에서는 다 답변을 드리고, 웬만하면 영상으로, 영상만 보셔도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